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성공투자 오후 증시 1부 시작합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가이드라인이 방금 전 공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바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민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밸류업 2차 세미나가 열리는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달 내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연금, JP모건 등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고 CJ제일제당과 고영테크놀로지 등 상장사 관계자도 참석해 패널 토론에 참여합니다. 정지영 거래소 상무는 밸류업 지원 방안과 추진 경과 등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이우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을 전할 예정입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이야기를 드리면 기존 공시를 통해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었다면 이번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는 기업의 미래를 파악해 투자자들의 에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시간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요. 또 상장사의 릴레이 회의를 거쳐 자산 10조 원 이상 대형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후 중견기업의 의견 수렴, 마지막으로 성장 기업의 의견 수렴까지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진행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밸류 가이드라인에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담았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숫자로 결과를 보는 일본과 다르다는 점이 차이점인데요. 한국은 목표 이행 여부 등 정성적인 내용도 함께 평가한다는 게 핵심적입니다. 국내 상장사는 산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 추가해 개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 가치 제고의 중요한 핵심 지표들을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 부분별 투자,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1년에 1회, 연 1회 공시해야 합니다. 이후 기업은 어떠한 노력을 이행했는지와 잘된 점, 또 보완 필요사항 등을 평가해야만 합니다. 특히 상장사가 우려했던 불공정 공시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의 목표 미달성 시 면책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어 공시 위반에 대한 부담은 덜었다고 답변을 전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 등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정 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적절히 수립 또는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등 기업 이사회의 책임 또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대표님들을 비롯한 여러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현재 작성 중인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제조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 성장 모델이 수명을 다했다는 피크 코리아라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가계 경제에서는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 자본시장이 올바로 평가받고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새로운 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우리 증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올 1분기 외국인의 주식시장 순 매수액은 1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밸류 프로그램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업 투자자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하였고 상장 기업은 물론 기업 외국인 투자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기업에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미래 지향적 가치 재고 계획을 수립하되 스스로 상황에 맞는 지표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는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업 가치에 대한 보다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준비된 기업부터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적 물적 자본이 부족한 중소 상장 기업도 밸류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컨설팅 및 영문 번역 서비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정은보 이사장의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강제성 조항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의 향후 계획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업의 참여도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기업들이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사실상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상장사 관계자와 인터뷰를 나눠보니 일본의 경우 일본 공적연금 지원이 큰 역할을 했던 만큼 국내도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아직 기관의 역할에 대해 나온 부분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밖에 없어 밸류업 가이드라인 참여 유인책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느낀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지정감사 면제심사 시 가점 부여,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이 나왔는데 이것이 상장사의 참여를 유인시키기에는 다소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지난 4월 주중환원 증가액의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해당 세제 지원 방안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밸류업 우수기업에게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밸류업 지수는 수익성, 자본 효율성, 주주 환원 성과 등 다양한 지표와 기업 밸류업 표창 기업을 편입을 고려해 오는 9월까지 지수 개발을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연계 ETF를 상장시키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차 밸류업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대신증권 리서치 이경민 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공식화한 뒤에 지금 2월 달에 이어서 이번 2차 세미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시장의 기대와 얼만큼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1차 세미나에 이어서 이번에도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들과는 좀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란 방향성 그리고 도입 취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것이 얼마나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그리고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민진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제성 없이 자율성이 맡긴다라는 측면에서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당분간은 시장을 주식 시장에 있어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인세 완화,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인센티브로 한 8가지 정도를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충분히 좀 참여 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그리고 기업에서 기대하는 것은 세제 혜택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센티브 안들도 어느 정도 매력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주가 상승도 있겠지만 그를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있어야지 지금 한국 기업들은 좀 차별적인 지배구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모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세제 쪽을 좀 어느 정도 보강이 돼야지 시장 측면에서도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도 충분한 참여 유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한 가이드라인이 이달 중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뭐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장님도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가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주셨는데 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좀 변화들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혀가면서 키높이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6월 중에 확정된다라고 하고 5월 중에 확정되고 5월이라 하더라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만큼 실효성 있게 빠르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큰 틀을 잡아주는 그림이었다면 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새로운 지수 개발, 지수 도입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준, 그러니까 그 지수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들이 제시되게 된다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옥석가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은 뭐 큰 틀을 마련했다. 이제 9월에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의 기준점이 지수로서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한번 지수 확정 그림들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이었습니다. 밸류업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지수희 정호진 기자 그리고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사님, 드디어 네. 이 K밸류업 이 베일을 벗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겠다. 기존에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게 이번에 좀 나와줄 거라고 기대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실망감들이 네. 크실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의 어떤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율성이라는 단어, 이 하나가 거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정부는 이제 자율성에 맡기겠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뭐 분할 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개의 눈치를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장이 원했던 것만큼 그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봐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나 지금까지 어떤 기업들의 행태를 봤을 때 뭐 행태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장사들이 개인 주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놨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물론 바뀌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기대감은 우리가 한번 좀 적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만들기 위한 당근책이 무엇이 될 것이냐. 8가지 정도 인센티브가 제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에요? 맞습니다. 일단 인센티브가 당근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당근이 좀 밤양갱처럼 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밤양갱이 등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제가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총 8가지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먼저 주주환원 확대해주면은 법인세, 배당소득세 줄여주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있었고요. 또한 이 밸류업 표창받을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 연부과금, 뭐 추가상장, 변경상장 이거 할 때 좀 수수료 빼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뭐 평가 우대해주겠다, 뭐 공시우수법인, 뭐 저 코스닥
대상 받으면 뭐 대상 받을 때 가점 좀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저기서 사실 저기 상장 공시 이쪽 부분에서요. 지금 뭐 거래소 연부과금이요. 1년에 10만 원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추가 상장 뭐 변경 상장할 때 이게 한 번에 건당 30만 원씩이거든요. 3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 정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보고서 기업들이 여기 지금 밸류업에 참여를 하겠느냐 이건 아닐 것 같다는 내 생각이 들고요. 또 밸류업 표창 시 받는 게 이렇게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정부는 지금 얘기하는 건 계속 자율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백브리핑에서도 얘기한 게 진정성은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또한 단계적으로 의무화 계획 있느냐 이런 질문에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희망 편에서 보면은 뭐 한 기업에서 뭐 밸류업하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보면서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같이 하는 게 희망 편이고 절망 편은 그걸 누가 하냐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뒷심만 빠지는 이게 절망 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인데 이 외에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제 감면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법인세 감면 뭐 일부 해주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해주겠다. 이것도 이제 감세 관련된 부분이죠. 뭐 어쨌거나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해서 배당소득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좀 더 배당 정책을 더 과감하게 펼 수 있게 일반 주주 입장에서도 이 좀 더 많이 나한테 소득이 돌아오겠구나 해서 배당한다고 그러면은 더 많이 뛰어들 수 있게 네. 그런 유인책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실제 이 방안의 통과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이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 부자감세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정부는 앞으로 이제 7월에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부자감세 논란을 잠재울만한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나올 수 있는 대안이 많지가 않습니다. 좀 세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또 이게 효과가 있을지 그 중간에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요.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 과정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다만 좀 기대를 거는 거는 야당도 이 증시 활성화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야당이 빨리 진행을 시킬지 여부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전히 아쉽다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그래도 뭐 분명히 참여하겠다는 기업들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또 시장이 움직일 것이냐 우리가 좀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부가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해서 어떤 지표를 좀 집중할지 좀 제시를 해라. 그게 뭐 PBR 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을 이번에 좀 예시로 거론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정 기자? 일단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고려할 지표들은 당연히 많은데 지금 거래소에서 이번 달부터 뭐 이 밸류업 통합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 사진을 간단하게 준비해 봤는데 보시면은 지금 나오는 게 PBR, PER, ROE, 뭐 배당 성향 이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만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PBR 이거 세 개를 알아두시려면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가총액, 자본, 순이익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먼저 PBR은 주당 순자산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200억 원을 들여서 만든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억 원이다. 이런 PBR이 0.5 저평가된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PER은 이게 주가를 이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PER이 높을수록 그만큼 고평가되고 있다. 기업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ROE는 이제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들여서 지금 얼마를 벌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지표들이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본 비용 관련된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은 지금 자본 비용 얘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본 비용이 수익성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딱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만큼 재무적으로 뭔가 되고 있지 않은 회사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본 비용에 대한 추정도 필요하고요. 또한 뭐 기업이 주주환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외국인들이 많이 참고하는 거니까 이것도 꼭 보셔야겠고 또 지배 구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있는 저기 지표이긴 합니다. 네. 이 부분도 투자에 잘 참고하셔야겠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지표들, 정부가 제시한 지표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좀 다양하게 쪼아봐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부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밸류업 관련해서 섹터와 종목을 좀 추려봐야 되는 걸까요, 이사님? 네. 확실히 좀 뭐랄까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좀 조용한 시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외국인이 그동안 이제 무엇을 샀는지가 무엇을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가장 많이 샀는지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시피 작년 11월 지수가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25조, 약 26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 동안 기관의 순매수 금액은 거의 빵원입니다. 0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의 수급 행태는 다시 거의 뭐 단기성으로만 치고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26조 원의 어떤 주식을 소위 말해서 외국인들한테 던져준 셈이겠죠. 결국 이것만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은 저는 2, 3년 정도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가장 많이 산 종목은 결국 반도체, 자동차, 방산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 조선, 원전, 화장품 섹터도 추가적으로 매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자 우리가 좀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가 밸류업을 발표를 하고 나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난주에 나온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수출 가장 최대 금액을 찍었는데 가장 많이 수출된 것이 바로 반도체와 자동차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밸류업 때문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업황이 좋아진 것에 외국인은 베팅을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업은 참고만 해야 될 뿐이지 결국 주가의 흐름과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그 섹터가 속한 업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 관련주들 주가가 뭐 얼마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좀 따져보고 싶은데 지 기자, 지금 일본 밸류업 정책도 우리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관련주들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사실 비슷한 오늘 나온 것 중에 비슷한 건요. 일본도 자율공시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나 조금 다른 것은 영문 공시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금 많이 끌어들기 위해서 영문 공시를 좀 강화했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좀 외국인들이 자금이 순 매수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좀 강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폐를 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강제적으로 상폐시킨 경우는 드물고요. 이게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노력 안 한 기업들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 그런 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자발적으로 상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자발적 상폐 기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정리된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 중기도 34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경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앞으로 뭐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사님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일단은 밸류업에 너무 기대지 말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밸류업 뭐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PBR, ROE, PER도 있는데 재무 제표만 따지고서 우리가 주식을 했으면은 회계사분들이 가장 잘하시겠죠. 근데 꼭 그건 아니잖아요. 네. 자, 결국은 역시나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왜 26조 원이나 우리나라 시장을 사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섹터들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결국은 이 업황 자체가 강력할 턴 어라운드가 되는 섹터에 대해서 선심위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밸류업이 지속성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결국 야당과 협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맞물려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들은 여당의 야당의 협조가 좀 필수적인데 이 작년에 세수 펑크가 56조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 세금을 참 이 세금 문제를 건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일단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본다라면은 일단 밸류업은 우리가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은 결국은 외국인 수급 중심의 어떤 반도체, 방산, 자동차 이런 섹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잡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참여 기업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ETF가 또 연말에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에 따른 효과는 없습니까? 뭐 좀 몰려든다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금이? 네, 자산운용 업계랑 통화를 해봤더니요. 사실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의 JPX 프라임 150 지수가 사실은 지난해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가면서 지금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ETF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지수가 올라온 다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련 ETF가 사실 수익률이 좋지 않고 1에서 3%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리 이 ETF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재 관련된 고배당 ETF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치주 PBR이 좀 낮은 가치주 ETF도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금이 몰려들지는 사실 미지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 다만 이 ETF에 좀 자금이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ETF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지 하는 직접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다른 카드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